민주당 정천석 동구청장 후보가 지난 주말에 후보를 전격 사퇴하면서 아전 인수격 해석이 나오고 있고 그 여파가 거셉니다. 송철우 울산시장 후보가 오늘 범민주 진보개혁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범민주 진보 세력의 연합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갑작스런 민주당 정천석 동구청장 후보의 사퇴 선언. 하지만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일화의 가기는 멀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당별로 또는 후보별로 유불리에 따지고 그거는 선거 전략에 따른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진보당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당은 틀렸지만 인간적인 부분으로 봐서 본인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를 꼭 지지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 국민의힘이 아닌 진보민주개혁 세력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정천석 후보의 사태가 범민주 진보 단일화 움직임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노동단체와 진보정당,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민주 진보개혁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울산 전역에서 국민의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 노동, 진보, 개혁 진영의 공동 전선 구축을 보상. 송 후보는 연석회의를 통해 북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고 노동계와 진보정당의 완전한 지지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다양한 진보정치 세력과 연대하는 빅텐트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야권 빅텐트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원입니다.